이명박이 만기 출소하는 날 웬만한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 우리가 두부를 들잖아요. 네네. 이명박 앞에서는 치즈를 듭니다. 왜요? 취새끼니까.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쥐새끼가 갇혔습니다. 세 번째 확실하게 보내는 거죠. 요즘 갑자기 법원에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뒤집히는 김학의 사건부터 해갖고 맞아요. 김학의 사건. 이게 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몸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이명박 횡령 뇌물 징역 17년 확정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곽동 선생님, 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명박 씨의 17년 구속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네. 뭐 2심에서 한 거니까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대법원이 지금 내린 게. 대법원에서. 네.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네. 2심에 있었던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들 돌아보시면 2019년에 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해외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이게 하염없이 길어질 걸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어준 돈이 얼마야라고 그 소송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자기 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니까 답변을 안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게 몇 년이 있으니까 아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는 꼼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결과가 전무후무하게 빠르게 딱 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네, 자막 처리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곽동 선생님 말씀대로 그 다스 소송비의 94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명박이 횡령 뇌물 선고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 횡령 뇌물 이명박 전 지금 보시면요. 다스 349억 원 횡령을 했고 1심에서는 246억 원을 인정을 했고 똑같이 2심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네. 원심이 확정된 거고 그 다음에 소송비 119억 원 대납을 했는데 1심에서 85억 원이었는데 2심에서 늘어났어요. 이게 실제 미국 자료를 갖다 와서 보니까 그렇죠. 94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여기저기서 이명박 아직 구속이 안 된 거죠? 네. 그럼 언제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어느 분?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일주일 내로? 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들어가는 사람이면. 아, 장기수니까. 그냥 그래도 그리고 10년 이상의 금액 자체가 네. 지금 내야 되는 돈이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그리고 추징금이 57억 8천만 원입니다. 네네. 합치면 200억 원 이상을 토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 귀한 그래서 네 명이가 또 두 명 반만 시키셨던 이명박 전 네네. 대통령이 얼마나 쓰겠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일단 우리가 내일 병원 가는 걸로 약속이 돼 있거든. 그거 하고 그럼 금요일이잖아. 토일 쉬고 월요일 날쯤 나가볼까 해. 라고 얘기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마 야당도 눈치 좀 볼 겁니다.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이 그건 안 되고 내일 병원 끝나자마자 바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언론에선 굳이 서둘러야 했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법정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잡아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들까지는 마저 끄트머리 하는 거니까 아... 여기 관련돼서 처벌을 하게 집어넣고 법무부 산하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사법부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썩어야 되니까 너 주변 좀 정리해라 뭐 줄 거 있고 카드값 낼 거 내고 원칙적으로는 줄 거 주고 주변 정리 좀 해야죠. 주변 정리 좀 할 네.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거구나. 원칙적으로는 이게 바로 수감돼야 맞습니다.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점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죄를 끊임없이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 거기다가 이명박 시대 때 기억들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당선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명박 향수가 남아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을 굳이 건드리는 게 하루에 있어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 집어넣지 뭐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7년이고요.
본인 뜻대로 쉽게 놔주 못할 겁니다. 아니 17년이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거의 90, 100세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지병을 이유로 멀쩡하고 테니스 치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네. 곧 아프실 예정이에요. 늘 곧 아프실 예정이시죠? 말씀드리면 나오시면 막 여기저기 막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네. 이분은 갇히기 직전부터 이제 아프실 예정입니다.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제 딱 예상하는 병명이 있어요. 이것저것 아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명박 병원에서 엉뚱한 이제 치매 끼 있다. 100% 이거예요. 아, 예.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 못 알아보고 횡설수설. 이래도 형 집행해야 하나. 예, 그런데 그렇게 돼서 들어가도 네.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거기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검진을 받고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래 장기 보호 감염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들어가기 싫은 때 들어가는 거죠. 요즘부터 그렇죠. 쌀쌀하거든요. 추워지니까. 예. 근데 뭐 하루 종일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아 요새 또 새로 지은 데도 많더라고요. 네. 교도소. 그러니까 어디 멀리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죠. 동부 구치소 이런 데로 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130억 원의 벌금, 그다음에 82억 원의 추징금, 합이 212억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심에서 그리고 2심은 130억 원의 벌금, 그 다음에 57억, 그러니까 187억 원. 껌값이죠, 이명박한테. 그럼요. 이명박 씨에게는 껌값입니다, 껌값. 이명박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요. 그 우리나라 최고법인 대법원에서 넉 달 만에 12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봤다. 하루에 천 페이지 봤다는 거다. 이걸 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일단 웃기고요. 각각 나눠서 밑에 연구관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잘 알면서 그쪽에서는 이게 무리하고 졸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게 무슨 반지의장도 아니고 꼼꼼히 읽어야 될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대조 서류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많은 서류 그러니까 돈 있는 로펌들은 뭔가 사건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온갖 걸 껴넣어서 이만큼 쌓아서 보냅니다. 일단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열심히 읽어준 대법원 고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스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10년 전부터 떠들어댔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네. 이제는 이제 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고 그럼요. 그거에 의해서 뇌물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명박이는 이거 말고도요. 맞아요. 죄가 수십 개입니다. 네, 무슨 맞아요. 이거 이명박이는 사실상 이 다스 횡령 뇌물 갖고도 17년을 받았다 그러면 4대강뿐만 아니라 이명박이에게 지금 방산비리, 사자방비리 이거 하면 이거 자체에 사실 수사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수감되고 나서 변호사 면담을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황제 복역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지나고 나면 변호사가 몇 분 방문했는지 한 번 왔을 때 시간이 어떤지 그 돈 있는 재벌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상담한다고 그러고 밖에 나와서 내내 편하게 있고 실제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도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집어넣고 뭐 다스베이다가 열심히 노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감시해야죠. 제가 보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면 이명박을 직접 겨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자방이나 자원외교나 방산 뭐 이거 비리들은요 여러 집단들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모피아, 이 검찰 다 이제는 변호사가 돼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부디 이명박이 마음을 좀 바꿔서 자신의 일을 봐줬던 사람들한테 사실은 얘도 나쁜 애예요라고 입을 좀 털어주거나 얘가 돈을 좀 받은 것 같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감형은 아니더라도 네. 뭐 특사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 최소한 3년 이상은 복역을 해야 되는데 두고 봐서 한 5년, 10년까지 무난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쯤 되면 거의 죽기 전까지는 안에 계셔야 되는데 돈 드신 분들 그냥 푸세요. 이 나라 위해서 적폐청산하면 제대로 합시다, 이명박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만기 출소하면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죽는 거 같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명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같이 죽어! 같이 여지가 좀 있는 게 네.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 그러니까 한 200억 원 가까이 중에 단 1원도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건 괄호 열고 네. 이명박 명의로 받은 건 없다거든요. 안 받으셨을 리가 없어요. 어딘가 저수지가 있을 테고 그 돈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그 사람도 공범이 그치? 되는 거니까 그분들 같이 집어넣으면 혹시라도 1년이라도 줄면 이분 건강하셔서 90세, 100세까지 사실 텐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적폐청산 한번 해야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이 돈을 같이 처먹고 들어서 수발들게 해야죠. 그렇지. 얼마나 지금 쌩깐 거거든요. 이거. 일명 고급진 단어도 나온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 쌩깠어요. 외국은 이게 상한선이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있는 것도 다 파헤쳐가지고 외국은 이런 죄는 한 몇백 년 나와요. 천년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천년 때리고 막 그래요. 네.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참 이명박 너무 가벼워 17년이면. 근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17년 제발 건강하게 만기 출소하시면 제가 꽃다발 하나 들고 나가겠습니다. 진짜 만기 출소 기원을 해주십시오. 건강하시게 만기 출소. 건강하는데 이쪽은 만기 출소. 그렇지. 만기 출소.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 각하 건강 유지 잘 하셔갖고 만기 출소하는 날, 야 그때 되면 저도 60대 중반이고 그 우리 곽동 선생님 살아계실까? 저기요. 저희도 거의 이제 한 70을 가까이 바라보는 나이가 돼갖고 이명박 만기 출소를 기다려야 되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예. 2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자료 안 온다 하게 되면 그리고 얼마 받았다 걔들도 그걸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혹시라도 미국 IRS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왔어요. 그 얘기는 좀 다르게 보면 그냥 그게 왔겠어요. 네네. 누군가가 힘을 쓰고 우리 쪽에서 가서 협조 요청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해준 사건이니까 삼성전자도 또 골치 아파졌죠. 그렇죠. 이게 이재용 사건도 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이 만기 출소하는 날 웬만한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 우리가 두부를 들잖아요. 네네. 이명박 앞에서는 치즈를 듭니다. 왜요? 치새끼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두부를 깨먹는데 우리는 치즈를 덩어리로 준비하시면 네. 그 정말로 우리끼리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지 뭐. 뭐다 무슨 너무 재밌었어요. 뭐, 치즈. 그치? 두부만 먹으라는 거 있어? 그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그치요. 닭은 뭐딴거뭐 모이 좀 갖다 주면 되고. 일단 왜 꼭 두부야?